지난화 이야기. 다리는 미호를 지키기 위해 카구네를 꺼내들어 다솔과 싸움을 하게 되었지만 얼마 안 갈 라테가 나타나 다솔이 달아나게 된다. 그렇게 다리는 무사히 카페에 돌아오게 되고 옥규가 할 말이 있다 하여 다리는 옥규의 3년 전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며 끝이 난다. 나한텐 날 따르던 5명의 가족이 있었어. 근데 그 가족을 라테가 죽였고. 네? 난 라테 부모님을 죽였어. 자자 오늘도 우리 한바탕 해보자고. 흑색뜨대를 가지고 놀아보자. 오호 가보자고. 오호. 오늘도 도라니군. 따라와. 네. 오늘도 여전히 시끄럽겠군요. 반가워. 당신들은 인간도 안 해치면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죠? 재밌잖아. 그래요?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죽여줄게. 이러니까 내가 끊을 수 없지. 이런 긴장감 있는 싸움 오랜만인데? 더 놀자고. 천천히 먹어, 제알라. 네, 미호야 이것도 먹자. 우리 딸들 잘 먹네. 뭐야, 얘네 어디 간 거야? 여보, 이거 더 있어? 뭐야? 아유, 집이 무너져 버렸네. 굴 사냥꾼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응? 당신들 무엇을 먹는 거죠? 여보, 애들 가면 쉬어. 아. 굴집인가. 저 녀석은 당분간은 안 껴낼 것 같고. 그럼 당신들부터 처치해드리죠. 하... 라테야, 잘 들으려. 앞으로 미호를 너가 돌봐야 할 수도 있어. 아빠가 늘 말했지. 우린 구울이니 경험할 수 없다고. 그러니 당장 도망가. 아빠, 엄마. 언니, 아빠랑 엄마가. 미호야, 가자. 언니, 아빠가. 미호야, 언니랑 게임하자. 지금부터 언니 등만 보고 따라오는 거야. 알았지? 게임? 응, 알겠지? 알았어. 언니. 이게 다 고릴라 가면을 쓴 녀석 때문이야. 초면에 이런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어쩌겠어요. 제 직업이 굴 사냥꾼이라. 이 녀석, 가온 애들 다 챙겨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고릴라... 응? 싸우는 사이에 도망간 건가? 미호야, 언니가 꼭 다녀올 곳이 있어.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절대 안 돼. 알겠지? 응, 알겠어. 다녀올게. 응.
우리 부모님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고? 다 죽여버릴 거야. 아빠, 엄마. 얘들아, 나와. 얘들아? 아, 아직 한 끼 남았네. 너가 한 짓이냐?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. 죽일 거야. 내 가족을. 가족?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. 자식이. 해가 낄 싸움은 아닌 것 같지만 오지랖 좀 부리겠습니다. 뭐야? 오지랖인 거 알면 꺼져. 두 분이 어째서 싸우시는 건지 전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이 처참한 광경, 끝없는 싸움, 같은 굴들끼리 꼭 이렇게 싸워야만 합니까? 뭐야,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.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을 잃었어요.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. 부탁? 저의 가족이 되어주세요. 파송송 계란타? 모레토 개콩 시대 그래. 찐대 목소리 나왔네. 씨야. 뭐야? 아 잠시만, 나 카톡 좀 끌게. 어차피 엔진 안 쓸 거야. 인정.